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내해드릴 제품은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 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이게 주방 아트 보드라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유리 파손 주의, 수고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택배가 올때 아주 예,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해서 올 겁니다. 자, 안을 한번 뜯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고요. 3.2T 두께, 아주 두껍다는 얘기죠. 안전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 유리가 두 가지 종류랍니다. 철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 저철분 유리라고도 하고, 백 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유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지 않은 반영 CT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쓰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명한 색상의 UV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백에 있는 그 이미지들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선명한 색상의 UV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주 간편하게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뭐잘 해보지 않은 비전문가인 주부들이에도 간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가 되어 있어서 수백 가지의 그 디자인들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사용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진들, 그러니까 뭐 결혼사진이라든가 돌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스텀 아트보드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보드 설치장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심플하게 1, 2, 3, 4, 5, 6, 6단계만 걸치면 아트보드가 바로 설치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포장지를 지금 개봉했죠. 그 다음에 주방 아트보드를 부착할 벽면을 기름이 때나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 아트 뒷면에 접착 부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양면 중에, 스티커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6개가 와 있고요. 요 스티커를 양쪽에다 붙이고, 벽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벽면에 잘 부착해서 양면 스티커를 부착 부위에 눌러서 접착력을 딱 해줘주면, 그리고 나면 우리 주방이 유명 갤러리처럼 바뀌는 거죠.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유명한 그림, 명화가 한 편이 주방에 걸리게 된 겁니다. 거쳐서 잠시 주방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밋밋했던 주방에 그 포인트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집들이를 하거나 이럴 때그 선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어? 이거 어디 갔지?
물을 바닥에다가 잘 놓고요. 요거 뜨는 게 아닌가 보지?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지. 오이씨, 뜨는 거 아니지. 지금은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모르겠네. 그림인데 떼면 안 되지. 아니 그림이 아닌데 떼면 안 되지. 이 녀석 중요한 거. 자, 이렇게 6군데 이거를 잘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또 있으시죠? 저번에 하던 자, 뭐 찾으시겠어요? 아, 그럼 이거나 붙이죠. 자, 이렇게 붙이시고 양면 테이프에서 요거를 접착을 딱 빼주시고요. 한번 붙여 볼까요? 이렇게 위치를 잘 잡고요. 딱 맞게 잘 해서 바닥에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벽에 꾹 눌러줄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쭉 보면 멀리서부터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방이 한 폭의 그림이 쭉 있어서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네. 네, 지금까지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 보드에 대한 리뷰들을 하였고요. 아주 멋진 주방을 선사해 주신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 보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검색할 때는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 보드 또는 주방 아트 글라스, 주방 아트 시트 등으로 주방 아트 글라스, 주방 시트지, 키친 아트 보드, 키친 아트 보드, 주방 타일 시트지 등 다양한 키워드들로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 명화 말고도 여러 가지의 한 200여 개의 다양한 디자인들로 되어 있는 프라우스타 주방 아트 보드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